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7월 8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40 젊은 나이에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지 2년째 되는 해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천 명, 백성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래서 사면초가 이스라엘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처했고 당연히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이제 사울은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무마하고 또 하나님의 힘을 얻으려고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사무엘은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싸움을 시작을 했고, 전세가 불리해지자, 다급해지자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사울같이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급한 일을 당하기 전에는 편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잊어버리고, 다급한 일을 만나면, 죽게 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제사드리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일이 잘 풀릴 때, 40의 왕이 되었을 때, 그건 자신만만하지 않겠어요? 말하면 말한 대로 다 되고 권력이 생기고 그렇게 될때 자신만만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늘 가난하게 살다가 생활이 좀 안정이 되고 또큰 교회 목사도 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크게 궁핍하지 않으니까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오만해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디 가서 밥 세끼를 못 먹으랴. 여러분 밥 세끼 먹는 거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더라고요. 밥 세끼 정도 먹는 게 내가 뭘 해도 못 먹을까? 근데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면,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면 내가 어떻게 밥 세끼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는데 그때 참 두렵고 공포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끼도 먹을 수 없어요. 우리는 살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삶이 평탄해지고 어려움이 없어지고 뭐좀 지위가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하면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얼마나 종종 빠지는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편안할 때도, 형통할 때도, 승승장구할 때에도 늘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라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스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요즘 이 말씀이 저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최근에 몇 년 전에는 암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지만 요즘 좀 건강도 괜찮아지고 또 에스겔 선교회도 일이 많아지고 후원금도 후원해 주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날기새 숫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이 다시 승승장구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과시하게 되고 오만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제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는 말씀을 일부러 저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자꾸 묵상하고 암송하고 지내는 요즘인데 오늘 사울이 왕이 되었다고 좀 힘이 생겼다고 제사도 드리지 않고 싸움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제게 주시는 교훈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사무엘이 와야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기한에 미처 도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민심이 떠나는 겁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도망하고 그렇게 되니까 사울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식과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그 뽑힌 사람만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는가 하면 그 제사장 옷에다 방울을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이렇게 떨렁떨렁 소리가 나면 죽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조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제사하면 죽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교육적으로 저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 제도와 법을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 되다 보니까 자기 위에 높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무엘이 해야 되지만 없으면 내가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착각에 빠져서 그만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뭐 그게 그렇게 큰 죄일까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을 때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의 왕위는 여기서 끝날 것이다. 다 그렇지 않았으면 순종하고 그랬으면 사울 당신의 왕위가 지속됐을 텐데 당신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래서 영원히 지속됐을 텐데 사울 당신이 하나님의 식과 법을 무시하고 왕이 되었다고 좀 높아졌다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거역을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무서운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높아졌을 때, 힘이 생겼었을 때, 모든 일이 형통할 때, 그리고 능력이 있었을 때 하나님 있기가 참 쉬워요. 하나님 있기가 참 쉬워요. 그리고 자신만만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나폴레옹이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하는 세상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형통하고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께 제사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질 수가 쉬워요.
또 언제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오기가 쉬운가 하면 다급할 때. 다급하면, 서두르다 보면, 두려워하다 보면, 다급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길 때가 많아요. 근데 살다 보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형통할 때.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 하나님 제도를 믿기는 어렵고요. 형통할 때도 하나님 믿기가 참 어려워요. 둘 다 다 어렵지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믿지 않고,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하는 그 찬송과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일 다급하여도 범죄치 말고, 다급하여도 범죄하지 말고, 형통하여도 하나님 믿지 말고, 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럼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겠어요? 우리의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왕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형통과 축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왕이 되어서도 형통하면서도 승승장구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제 모든 수건은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라고, 아무리 다급하고 어려워도 순서 바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어기지 말고, 꾀부리지 말고, 요령 피우지 말고, 편법 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권세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자자선선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긴 참 어렵습니다. 삶이 형통하면 형통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기 쉽고, 일이 어렵고 다급하면 또 다급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왕이 되고 높아지고 힘이 생기다 보니 제사도 하지 않고 전쟁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어려운 일을 당했고, 또 다급한 일을 당하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오만함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승승장구하여 자신만만하여 하나님이 잊어버린 상태는 아닌지, 또 힘들고 어렵고 다급하여서 세상식을 쫓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편법을 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수 있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형통하든지 다급하든지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제가 주일날 이제 목회할 때 토요일 되면 날 주일날 늘 일기예보를 봤어요. 내 날씨가 좋을까 굳을까, 왜 교인들 안 올까 봐.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교회 오기 좋은 날씨는 없구나. 날이 좋으면 놀러 가느라고 안 나오고, 날이 굳으면 비가 와서 힘들다고 안 오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멀리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쉽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형통해도 하나님 믿기 쉽고, 다급해도 또 하나님 말고 세상 편법에 돌리기 쉽고,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형통하여도 다급하여도 승승장구하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